여기도 추억이 있는 무학사라는 곳이에요. 이게 저기 암벽산 돌산 아래다가 이렇게 자그마하니 지어놓은 절이랍니다. 무학사라고 해요. 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철 예쁜 곳이에요. 단풍나무 색감 좀 보세요. 공기가 맑으니까 색감도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음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의 소리가 바로 음악일 것 같아요. 물소리. 물소리 참 좋죠. 물 비춰볼까요? 예전엔 저렇게 철로 된 다리가 없었어요. 그냥 건너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웠던 일은 여기가 다 이렇게 돌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돌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보수를 한 것 같아요. 은행나무 두 개 색감이 어찌점 저렇게 고개가 다르면서 예쁠까요? 여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소풍장소였어요. 여기 아래쪽에 가면 여기 다슴기도 엄청 많아요. 지금 흙방울에 다슴기. 다슴기도 여름 조금 약간 탁한 물에도 살더라고요. 진짜 물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물 보이시죠? 수정 같다는 말이 여기 딱 어울려요. 햇빛이 살짝 비치니까. 모래 그 안에 안반이로 흐르는 물이다.
예쁘게 물든 단풍은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처음 봐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마른 잎 하나 없이 이렇게 갈 길은 뭔데 떠나기 싫으네요.